마성의 중국어 오늘은 138页 大家请翻到138页 138页부터 총 138页到 139页就是 그냥 하나의 이것을 핀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의 영상에서 준비한 그 내용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소소하게 이제 이렇게 웹툰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거를 스토리를 쭉 만들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 보면서 여기 글귀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책을 안 사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셔도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10주나 더 남아있고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책을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 빨리 예스24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오늘 분량 한번 뽑아볼게요. 开始开始 자, 이렇게 영상을 구했고요. 이 영상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이메일로 저 영상을 원합니다 라고 이메일 주시면 답메일로 드릴게요. 저도 몰래 훔쳐온 거라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순 없거든요. 나도 불법 추출한 거라서.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가볍게 앞에 것만 좀 보세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음악이 알아서 끊기는구나.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진구라 뻥치시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当你还很小的时候 하나씩 적어보겠습니다. 시작. 当你还很小的时候 当你还很小的时候 자, 当你还很小的时候 写得好 해석은 같이 해보면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지는 거예요. 한 두 문장이라도 가져가면 좋잖아. 자, 当你还很小的时候에서 当은요 우리가 왜 당시에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뭐뭐가 그 당시에 라고 어떤 해당 시점을 얘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땅의 짝꿍은 的时候예요. 혹은 땅 什么什么时, 땅 什么什么时候. 그럼 이 문장에서 땅은 반드시 무조건 꼭 있어야 할까요? 반드시 무조건 꼭 이게 땅이 없으면 틀린 문장이 돼버릴까? 어떨까? 땅은 네가 아직 어렸을 적에 해석할 때 어때요? 땅이 없어도 해석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네가 아직 어렸던 그때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없이 你还很小的时候 네가 아직 어렸을 때 라고 하면 돼요. 얘도 땅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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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있으면 간지 나니까 넣어놓는 거예요. 땅덩어리 좋습니다. 땅你还很小的时候 네가 아직 되게 어릴 때 네가 아직 되게 어릴 때 他们花了很多时间教你用勺子、用筷子吃东西。他们是谁？他们是谁呢？这里说的他们是谁？他们花了很多时间教你用勺子、用筷子吃东西。这里的他们指的是谁？ 他们花了很多时间教你用。对，他们就是父母。 父母就是爸爸妈妈，爸爸妈妈就是他们。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就是他们花了很多时间 이렇게 있는데요. 화는 꽃처럼 팡팡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 뒤에는 일반적으로 붙는 목적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시간이랑 돈. 그래서
钱, 花钱, 아니면 花时间, 그 정도만 목적어가 붙어요. 搭配 하는 게. 그러면, 화자공时间. 이 엄마 아빠는 어땠어? 썼어. 뭘 썼어요? 엄마 아빠는 어떤 걸 썼어? 얼만큼, 어떻게 했어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아주 어릴 적에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花很多时间,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많은 시간을 내서 教你, 教, 教, 不是, 教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자는 일성사성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글자로 쓰일 때는 일성, 그 외에 뭐 教室, 教师 이런 거 쓰일 때는 사성으로, 되게 신기하죠. 한 글자로 쓰이니까 일성이에요. 教, 이때는 일성으로 教你. 教你 알려줬어요. 뭐뭐 알려줬냐면, 자, 1번, 用勺子. 용사. 미안해, 엄마. 用筷子. 吃东西. 이걸 알려줬어. 자, 여기 볼게요. 他呢花了很多时间을 써가지고 알려준 거 1번이에요. 여기 뒤에 또 알려주는 게 있어서. 1번, 教你 什么? 用勺子, 勺子는 숟가락인데요. 숟가락 진짜 신기해. 이거 진짜 신기해. 勺子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 이렇게 먹죠. 그래서 이성이에요. 勺子, 勺子, 숟가락을 勺子 하지 않잖아. 숟가락을 勺子 하니까 이성이고요. 젓가락도 신기해. 젓가락은 우리가 집어먹을 때 이렇게 筷子, 젓가락은 筷子 하니까 사성이고, 젓가락은 筷子 하지 않잖아요. 젓가락은 筷子, 숟가락은 이렇게 퍼먹으니까 勺子, 筷子, 勺子, 筷子. 진짜 외우기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조를 억지로 막 일성, 이성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익히세요. 勺子, 筷子, 勺子, 筷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用勺子, 用筷子吃东西. 그럼 여기는 요게 전치사로 쓰여서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吃东西. 과학적이다. 吃东西, 먹는 거 알려줬대. 东西는 먹는 거하고 해석이 안될 때는 동서식품 떠올리라고 했어요. 이게 동서식품, 동서식품이잖아. 그래서 먹다, 먹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东西에는. 되게 신기하죠? 동서식품, 먹는 거니까 吃东西. 그러면 쭉 해석해 보세요. 当你很小的时候，他们花了很多时间教你用勺子、用筷子吃东西。 자, 해석 시작! 예쁘게 해석해봐. 감동적으로. 아까 그 음악을 떠올리면서. 이거 다시 틀어줄 테니까요. 他们花了很多时间 教你用勺子用筷子吃东西. 教 가르치다, 니 너를 뭘 用勺子用筷子吃东西 하는 거 알려줬어요. 누가 예쁘게 해석하는지 봐야지. 이런 해석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아직 어렸을 적에 당신의 부모님은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당신이 숟가락을 사용하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는 거 알려줬죠. 또 어떤 거 알려줬나 볼게요. 教你穿衣服. 教你, 이제 알려준 거두 번째. 밥 먹고, 밥 먹는 거 알려줬고. 우리가 코찔찔이 시절에 그분들은 너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네가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 먹는 거 알려줬지.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 볼게요. 두 번째는, 教你穿衣服. 아, 이거 부르는 거 나오지? 教你穿衣服. 당신에게 穿 입어요. 穿衣服. 옷 입는 거. 되게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用勺子用筷子吃 많이 쓰이는 동사. 教你穿衣服. 당신이 穿衣服 옷 입는 거 알려줬고요. 穿衣服는 초급 단어니까 다 아실 건데요. 이 뒤에 거는 여러분들 되게 오늘 중요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 뒤에 거 같이 써볼게요. 같이 써볼게요. 같이. 빵시에딸. 빵시에딸. 우리 신발 끈 묶을 때 어떻게 묶어요? 우리 신발 끈 묶을 때 빵빵빵 이렇게 묶죠?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묶지 않아요? 신발 끈 묶을 때, 운동화 끈 묶을 때 빵빵빵 하면서 묶죠? 그래서 신발 끈 묶는 거는 빵빵시에딸.
자, 그렇게 내일부터 그렇게 묶으시면 돼요. 내일부터 신발끈 묶을 때 빵빵빵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빵시에带, 빵시에带. 안 그러면 안 외워져요. 빵시에带, 빵시에带. 빵이 묶다는 거거든요. 결박하다 이렇게 묶다. 그래서 빵빵빵 이렇게 묶으세요. 빵시에带. 신발끈 묶는 것도 알려줬고요. 찌코즈, 찌코즈. 자, 穿衣服, 옷 입는 거, 빵鞋带, 신발 끈 묶는 건데, 내일부터는 방방방, 방방 뛰면서 신발 끈 묶어, 방방방 하면서 신발 끈 묶고요. 찌코즈, 찌는, 기내에서 많이 들을 수 있어. 기내에서, 各位 乘客, 大家晚上好,我们的飞机马上要起飞,大家请系好安全带。 찌, 안전带,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개자가 매일 개자거든요. 거기서 안전벨트 매라는데, 코우즈는 단추예요. 단추도 맨다고 해요. 단추도 이렇게 딱 짬맨다고. 그래서 단추를 매세요. 찌하오 안전带, 찌 코우즈, 코우즈 단추를 매세요. 풀기나 또 알았지? 푸는 줄만 알았지. 단추를 매는 거는 몰랐을 거야. 푸는 거는 지에, 묶는 거는 系扣子，系扣子。 그러면 알려주신 거두 개. 用勺子，用筷子吃东西。教你穿衣服。 요거는 그럼 뺄게요. 教你 앞에 한번 썼으니까. 穿衣服，绑鞋带，系扣子까지 엄마 아빠가 바쁘세요 알려주시느라고. 자, 요만큼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 또뭐 알려주시는지 볼게요. 教你 洗脸, 洗脸 알려주셨고요. 적어볼게요. 알려주신 거 洗脸, 洗脸. 그리고 教你 梳, 头发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진짜 많이 쓰는 동사들이라서 알아두면 진짜 간지나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간지나는 거 하나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욕심 내보세요. 자, 用勺子，用筷子吃东西. 밥 먹는 거 알려주셨고, 穿衣服 옷 입는 거 알려주셨고, 绑鞋带 신발 끈 묶는 거, 系扣子 단추 매는 것도 알려줬고요. 洗脸, 洗脸 얼굴 씻는 거, 그러니까 세수하는 거. 우리 머리빗 어떻게 빗어요? 슈, 슈, 믿죠? 슈, 침 발음. 슈, 도파, 슈, 도파, 슈, 도파. 머리 빗을 때 내일부터 이렇게 빗습니다. 슈. 梳头发, 그리고 系扣子, 洗脸, 穿衣服, 绑鞋带, 绑鞋带, 吃东西,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금방금방 기억할 수 있어. 매일매일 한 동작이기 때문에. 매일 다 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吃东西, 穿衣服, 绑鞋带, 系扣子, 洗脸, 梳头发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되게 중요한 것들도 알려주세요. 教你 擦鼻涕, 擦鼻涕, 擦 닦아주세요. 닦을 때 이성으로 닦으면 안 되고 사성으로 닦으면 아프지. 삼성으로 닦아도 안 돼. 닦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일성으로 닦아줘야 돼. 차 닦아줘요. 차 비티, 차 비티. 여기에는 엄마 아빠가 차 비티 어떻게 콧물 닦는지, 그리고 차 피구, 피구는 엉덩이에요. 차 피구, 차 피구도 알려줬어요. 차 피구, 차 피구, 피구 엉덩이. 그러면 엉덩이 닦는 거 알려줬어. BT 닦는 거 알려주고, 엄마 아빠가 뭐뭐 알려줬어? 차 BT, 차 피구. T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차 BT, 차 피구.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책에다 넣어야 되는데, 책에다가 뭐 똥꼬 닦는 거라고 쓸순 없으니까, 화장실 뒤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라고 썼거든요. 더 좋은 번역이 있을까요? 여기 책에 내가 번역할 때는 여기다가 똥꼬 닦는 것도 알려줬어요 라고 쓸 수가 없어서, 그때는 그냥 뒤처리하는 법을 알려줬어요라고 썼는데, 어떤 번역이 더 좋은 게 있을까? 차 BT 화장실 뒤처리법도 알려줬어요라고 썼어요. 엄마가 저에게 밑닦는 법. 오늘 좀 감동적으로 가자. 차 BT, 아, 차 BT, 차 피구, 차 피구, 피구 엉덩이, 차 피구 엉덩이, 차 BT 마무리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냥 엉덩이 닦는 법이 나왔겠다. 그냥 엉덩이 닦는 법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쭉 다시 계속 복습. 아침에 일어나 칠도시 穿衣服, 绑鞋带, 系扣子, 洗脸, 梳头发, 擦鼻涕, 擦屁股. 이렇게 연습하세요. 연습.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이거 매일매일 하는 동작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 어제 배울 데가 없으니까 못 배운 거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서 알아두면 너무 좋아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알려주셨어요. 教你做人的道理. 教你 마지막 알려 되게 제일 중요해. 做人的道理. 글자별로 어렵지 않아요. 做人的道理. 教你做人的道理. 레몬상공이니 애기 때 신발 묶을 때 빵빵빵 묶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해주네? 빵빵빵. 자, 쪼어른, 쪼어, 되다. 런, 사람이, 사람이 되어라. 인도를 알려줬어요. 인간 도리를. 쪼어른다, 따오리. 사람 구실하는 법. 맞아. 근데 그거 예쁘게 좀 번역해보면, 제가 그때 번역한 거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사람 무시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냥 인간이 되게 해주셨죠.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쭉 엄마 아빠가 한 것들. 当你还很小的时候，他们花了很多时间教你用勺子、用筷子吃东西、穿衣服、绑鞋带、系扣子、洗脸、梳头发、擦鼻涕、擦屁股，做人的道理。사람이 되어라라고 알려주셨죠. 이것들이 엄마 아빠가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알려준 것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하루 이틀, 이티엔, 양티엔, 부실 일, 양티엔, 부실 양산티엔, 就是 花了 很多时间. 이만큼을 다 알기까지 우리 몇살 돼야 돼요? 레몬님 애기 이제 이거 다할수 있죠? 그러면 레몬님이 애기한테 드린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쩡뚱아이님 이제 애기들은 이거 다 하죠? 여기에 있는 것들. 그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이 정도 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 반에는 아니요, 다 제가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하는 거지. 2, 3세 아니네. 안녕 배정현 씨, 안녕 마오 씨. 자, 이거 그럼 4, 5살? 모르겠어. 근데 아직 매모님 애기 어리니까 6살쯤 되니까 너무 작아요. 아, 타 후에 차 피구마. 그러면 한 7살 때, 7살쯤은 돼야 되네. 근데 5번이 안 됐어. 아, 근데 5번은 아직 안 됐어. 30년을 해도 안 돼. 5번은 30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 같고, 4번까지 생각했을 때는 한 7살, 6살 돼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7, 8년이 돼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거 이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 아빠에게 시간을 좀 드려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바로 넘어가고 137페이지 다한 다음에 좀 쉴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엄마 아빠를 좀 이해해야 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따로 빼놓고 따로 적을게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 이거 엄마 아빠가 해준 거고요. 소이야, 소이. 응아 닦는 거는 근육이 많이 발달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감동적으로 휴머니즘. 뭔가 감동적으로 접근하자. 저번 시간에 망했잖아. 너무 과학적이어가지고. 빨리 가르쳐서 일을 덜어야 되네. 아, 넘어갑시다. 일단 오늘은 감동으로 좀 몰아가 봅시다. 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쩡뚱아이 님이 우리 애는 똥꼬를 못 찾아. 아, 여러분 근데 똥꼬 이런 거 중국어로 궁금하지 않아요? 아저씨 감동은 좀 이따가 하고 똥꼬가 중국어로 깡말이거든요. 깡말, 깡말이라고 하는데, 아, 깡말 몇 성인지 기억 안 난다. 깡말 왠지 삼성일 것 같아. 똥꼬니까 왠지 삼성일 것 같긴 한데 검색해 보자. 아, 일성이네요. 깡말, 깡말. 깡머리네요, 똥꼬. 깡머리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중국어는 왜 글자 안에 뜻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머는 이거 뭐예요? 이게 똥꼬 문이잖아, 문. 외우기 쉬워. 깡머리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이게 앞에 있는 이 달월자가 사실은 달월자가 아니라 육달월변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그 육달월변이 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장 기관을 얘기해요. 내장 기관 중에 공장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똥똥 나오는 공장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잘 지은 것 같아,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넌밥 먹고 똥만 만드냐? 네, 저는 똥 만드는 기계예요. 밥 먹고 똥만 만들어요. 근데 글자 한자 글자 안에 밥만 밥 먹고 똥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공장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고기 공장의 출구 같은 느낌이라서 깡마을이라고. 정말 논리적이죠? 깡마을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도 밥 먹고 똥만 만들지 말고 뭐도 좀 합시다. 똥 이야기는 하매님이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자, 깡마을은 그렇고요. 근데 뭐 근데 보통은 차 깡마을이라고 안 해요. 차 피구라고 하지. 차 피구라고 쓰지. 엉덩이 닦는다 그러지 똥꼬 닦는다고는 잘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이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동 컨텐츠였어. 지금부터 되게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웃지 마. 소위 当他们有一天变老的时候, 자, 저거 좀 요이티엔으로 바꿀게요. 요티엔보다 요이티엔이 어감이 좋아서. 우리도 언날 안 하고 어느 날이라고 하니까. 소위 当他们,当 친구 什么什么时候, 当他们,他们 아빠 엄마고요. 当他们有一天,有一天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이가 있는 게왜 여기 좋아? 내가 한자 외우는 방법인데, 느, 날이라서 이게, 요티엔 하면 나는 멘붕와, 요이티엔으로 그냥 가세요. 요이티엔 듣기 좋잖아. 느, 날. 땅 탐은 요이티엔, 삐엔, 변하다, 라오, 늙게, 변했을 때, 삐엔, 라오시. 삐엔, 라오시. 땅 탐은 요이티엔, 삐엔, 라오시. 그러면, 그들이 어느 날, 이제 늙게 됐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썼던 그때 그 느낌처럼, 15 맞아요. 当他们想不起来或接不上话的时候，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엄마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他们想不起来，뭘 엄마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가만있어 보자. 생각이 잘 모르겠다 해서 엄마 아빠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뭔가 말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아니면 후어 그렇지 않으면 혹은 혹, 接不上话,接不上话,接不上话,接不上话, 되게 고급진 말이에요. 接不上话,接不上话는요, 여기, 제 거, 왜안 나와? 接不上话 할때 요거는 接不上话 따로 빼놨어요. 되게 좋은 문구라서. 接不上话는요, 接 뭔가 받을 수가 없는 거, 말을 받아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앞뒤가 다 엉터리 빵터리라서. 接不上话는 가끔 여기 와가지고 되게 무논리로 글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라는 건지 진짜 모르겠을 때, 그때 이제 接不上话. 当他们想不起来或接不上话的时候,当他们想不起来或接不上话的时候, 그러면 그들이 늙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려 생각 잘안 나고 말을 했는데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도 그때 화내야 될까? 화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도 어렸을 때말 겁나 못했잖아요. 엄마! 불러놓고, 뭐한 다음에, 왜? 듣지도 않고. 그리고 앞뒤 하나도 안 맞고. 있잖아, 뭐, 이모가 뭐 했는데, 그래가지고 했잖아. 근데, 앞뒤 안 맞을 때도 엄마, 아빠는 기다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거기서 치매가 나와요? 우리 나이 들면 다들 좀 말이 조리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치매 걸려서 어렸을 때말 못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을걸? 막 이렇게 되게 호흡도 딸려가지고 엄마 있잖아, 뭐 했는데 있잖아, 그래가지고 앞뒤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엄마 있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300원 300원이 필요한데 있잖아, 누구 집은 700원이고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接不上话는 말이 논리가 잘안 맞는 거예요. 当他们啰啰嗦嗦,啰啰嗦嗦,여기도 되게 좋은 거 있죠. 여기 当他们 그 뒤에
땡땡, 수어 땡땡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자 복잡하니까 시에 같은 것들 글자 두번 반복될 때는 똑같아. 땡땡 이거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독음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땡땡 표시를 이렇게 하다 우리가 왜 땡땡 이렇게 되게 귀찮을 때 땡땡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의 의미 알아들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루어 루어 수어 수어는 luo suo 혹은 루어 수어 루어 수어라고 검색하면 돼요. 루어 수어 루어 수어 잔소리 잔소리란 뜻이에요. 땅 타마 같이 써볼게요. 저랑 같이 써요. 땅 그쵸 잘 쓰셨어요. 땅 타마 루어 아이고 왜 이렇게 루어 루어 소소 루어 루어 소소 루어 루어 소소 종후 종후 루어 루어 소소 종후 이些 야오야的故事 이거 재밌는 표현이야. 이些 过 여기 이些는 꼭 필요하지 않고요. 약간의 막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또 해보지. 땅 타면 그들이 루어 루어 소소는 아우 막 반복해가지고, 잔소리를 重复, 중복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잔소리가, 띠아오야的故事. 띠아오야는요, 이빨 빠진 얘기. 그러니까, 이빨 빠진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빨 빠진 낡고, 막, 우리 50대, 40대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 근데 가끔, 생각해보면, 애기들도 엄마한테, 엄마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요. 뭐, 엄마 있잖아. 요새 나 유명한, 뭐, 뽀로로도 한번 갔지. 뭐, 막, 뭐 무슨 카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애기들. 뭐 터닝맥카드에 누가 어떻고 터닝맥카드 뭐 어떤 공룡 얘기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애기들은 엄마한테 엄마들이 제 관심도 없는 공룡 얘기, 자동차 얘기 근데 엄마들은 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늙어서 루얼루어 써서 종후이시에 띠아오야도 꾸우실 약간 캐캐묵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화내지 말고 들어줘 줍시다. 우리도 그랬었었잖아요, 라는 얘기. 터닝맥카드도 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 카봇에 나오는 대사를 막 따라하는데 그거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애기들은 그러니까 하고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루얼루어소소 정후이시에 띠아오야도 꾸실 就不要生气，不要发脾气，就慢慢的听一下，좀 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이노코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가 보네. 공룡 나오는 건가 보다. 请不要怪罪他们.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请不要怪罪他们. 그러면 不要는 하지 마. 怪罪는 왜 그렇게 했어? 죄를 막 묻는 거야. 그게 잘못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질책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请不要怪罪他们. 请不要怪罪他们. 여기까지가 137페이지 내용이고요. 뒤에는 이제 앞에 내용을 좀 복습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请不要怪罪他们. 여기까지 쭉 반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틀면 될까? 所以，当他们有一天变老时，当他们想不起来或接不上话时，当他们啰啰嗦嗦重复一些掉牙的故事，请不要怪罪他们。请不要怪罪他们。절대 그 사람 막 재촉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그래서 요 내용들이 저희 교재에 137페이지부터 쭉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보신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当你很小的时候，他们花了很多时间教你用勺子、用筷子吃东西，教你穿衣服、绑鞋带、系扣子，教你洗脸，教你梳头发，教你擦鼻涕、擦屁股，教你做人的道理。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서. 그걸 잘 기억해서, 当他们想不起来或接不上话的时候，当他们有一天变老的时候，当他们啰啰嗦嗦重复一些掉牙的故事，请不要
怪罪他们,好吗?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임권택 감독의 축제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건 안 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나왔던 이 단어들 한번 써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勺子 왜 나왔더라? 用勺子吃饭,用筷子吃饭,绑鞋带,系扣子,梳头发,擦鼻涕,擦屁股。 做人的故事,做人的道理 이런 것들 문장으로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갈게요. 稍等啊.